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는지 하다가 끊겼는데, 뭐, 그, 상황할 때 배울 단어 중에 도치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정어의 도치. 아이, 뭐야, 이거 대소문자 바뀌어있네. don't like it. 여기다가 이제 not을 도치시킨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나 그게, not을 도치를 시킨 이유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해볼까? 이거 말고 일단 간단한 걸로 오케이 여기서 이제 네버를 도치시킵니다 강조하려고 난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난안 피곤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렇게 돼요 오케이 왜 이렇게 놀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not이나 never 같은 경우에 너무 티 나잖아 그렇죠 부정어라는 게 이런 거 친구가 거의 없어 해서 뭐를 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few를 few만 가면 안 되지 섭섭하지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됩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난리야 됐습니까? 뭘 끌고 가죠 자꾸 됐습니까? 뭘 앞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뭐 예, 그런 거를 배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를 익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부정어의 도치란 파트에서 그동안 이제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건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rare에서 rarely, seldom, hardly까지 얘기했습니다. 뭐 rare 템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시고요. 그다음에 stressful, 뭐 stress 마찬가지죠. stress 하면 명사였는데 거기 fu에 붙어서 형용사 됐습니다. stress가 많은. 그러면 stress가 없는 하면 뭘까? stressless 그런 것도 있고 stress free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stressless stress free 스트레스가 없는 뭐 stressless stressless 뭐라든지 또는 stress dash free stress free sugar free 뭐뭐가 없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니크, 독특한, 유일한, 유일무이한 뭐 이런 뜻입니다. 둘도 없는 유니크. We are all unique. Everybody is uniqu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뭐 uniquely 이런 표현도 있겠죠. uniquely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ly 붙이면 부사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hole 전체의 이런 뜻입니다. whole 뭐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entire 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가 있다. 전체의라는 뜻이 있다. entire. 뭐 entire 같은 경우에도 entirely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사도 될수 있겠죠. entire, entirely, whole. 뭐 whole 같은 경우에도 wholly 같은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wholly 전체적으로 이런 부사. whole, wholly, entire, entirely. 됐습니까? Holy shit 할때그 홀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Holy shit 할 때는 이 홀립니다. 에이. 뭐 이건 신성한 이런 형용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갑니다. chew죠, chew. 개 잘못 데리고 오면 뭐 신발 다 chew 해가지고 뭐 버리게 되고 뭐 그러죠. graduate. 졸업하다고 그 다음에 얘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다 그래서 뭐뭐를 졸업하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graduate from 됐습니까? When I graduate from high school 뭐 middle school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graduate from graduate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야지만 명사인 학교를 뒤에다 붙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graduation 하면 뭐 졸업이란 뜻도 있고요 또 졸업생이란 뜻도 있어요 졸업생 graduate gradu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judge.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한 뭘 뜻일까? Don't judge a book. 우리말 속담이랑 뭐 상관이 있는데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속담인데 뭔 뜻일까?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뭐 하지 말래? 책을 판단 내리지 말아줘. By its cover. 표지를 가지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속담입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오케이. 꼰대들이 좋아하죠. 젖지 하는 거. 그렇죠? 꼰대들이 꼰대들이 젖지 내리잖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젖지 막 하죠. 됐습니까? 명사로서 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판사 또는 뭐 스포츠 경기의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심판은 뭐 레퍼리라고도 더 많이 불리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doing만 좋아하는 practice, 연습하다, 연습, prepare, 준비하다. 오케이. 명사형은 뭐예요? prepare의 명사형. preparation 하면 되겠죠? 딱 봐도 명사인 거 보이죠? preparation, 준비. 오케이. 접두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들 봤고요. 여기에 이제 pre가 있으면 pre. 프리가 붙어 있으면 뭐 before의 의미입니다. before 이전에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뭐 prepare, prediction 뭐 예측하다. 프리젠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리가 이전에 센트가 뭐 보낸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내보이는 거죠. 프리젠트 앞으로 내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단어였고요. 이제 수고로 넘어갑니다. 뭐 It's a bit cold 뭐 이렇게 쓰이죠. It's a bit hot. It's a bit cold 같은 말은 little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많이 만나게 될 slightly 이런 단어도 있죠. 살짝 조금 slightly a bit a little slightly, a bit, a little. 여기 이제 a bit과 같은 뜻으로 쓰인 a little은 a little money 할 때하고 a little하고는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살짝이란 뜻의 a little도 있고 a little money 하면 약간의 돈이란 뜻으로 그때는 수량 형용사고요. 지금은 부사입니다. 부사. 어찌 추운, 살짝 추운, 약간 추운, it's a little cold. I have a little money 할 때 a little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 뭐 according to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읽기에서 according to를 만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뭐를 높이고 싶어서 자기가 하는 주장이나 어떤 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높이고 싶을 때 쓰는 어떤 표현이겠죠. 그쵸? 뭐 according to 뒤에다가 어떤 권위자의 뭐 according to Einstein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아인슈타인의 말에 따르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니까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according to가 붙으면 뭐를 높이고 싶어서? 신빙성을 높이고 싶어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뭐 according to the study 뭐 이런 식으로 그 연구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만났던 be worried about이 보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anxious about 뭐 같은 말이죠. be anxious about, be worried about. be nervous about은 조금 어색하고요. be anxious about. 여러분들 이제 감정 형용사도 많이 알아놔야 된다 했죠. anxious 했다가 뭐 frustrated 해지는지 anxious 했다가 아니면 nervous 했다가 뭐 desperated 한지 아니면 뭐 frightened 했다가 delighted 되어지는지 delighted 뭐였더라? 기뻐하는 이었죠. 써드릴까요? delighted, happy 이었습니다. 감정 형용사 많아요. 외워야 될 것들. 그러니까 20번 문제쯤 될 겁니다. 20,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20번 문제 심경 변화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어떤 기분에서 어떤 기분으로 바뀌는가 이런 거 할 때 뭐 delighted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 분명히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delighted를 몰라.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참 요즘 이제 경향성은 선택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택지 다섯 개의 선택지들이 난이도가 또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넣어요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by oneself 나왔습니다. 뭐 by oneself 하고 는 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alone 많이 했죠. 뭐 for oneself 하면 without others help 였고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for oneself without others help. 그 다음에 by itself는 뭐였더라? by itself는 automatically 였죠? 저절로 by oneself라고 하지 않고 by itself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물이 뭐 사물이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저절로 뭘 한다 이런 건 없어. 그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참 미안합니다. of itself. of itself automatically 저절로. 그래서 전치사 앞 아니 뭐야 제기대명사 앞에 전치사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무슨 의미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할까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였고요. 자력으로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of itself는 automatically였고요. 저절로였고요. 그 다음에 in itself는 naturally였죠. naturally도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naturally 뭐 자연스러운 자연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본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의란 뜻도 있기 때문에 naturally의 뜻은 본래란 뜻이었어. 본래 천성적으로 본래란 뜻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제기대명사 앞에 전치사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수고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chances are that 이 표현들 나오네요. chances are that. 자 chances are that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릴기에서 여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은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ances are that 뒤에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chances are that he is a thief 이렇게 하면 되겠죠. chances are that he is a thief. 그럼 maybe he is a thief, probably he is a thief 이런 뜻이죠. 아마 그 사람 도둑일 거야. chances are that he is a thief. 그는 도둑일 거야 아마도. 뭔가 추측할 때 쓰이는 겁니다. chances are that.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지? 막 이거 막 붙들고 막 계속 해석 안 돼갖고 막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lear one's mind. clear가 이제 깨끗이 치우다 이런 뜻도 있죠. clear water 이렇게 할 때는 뭐 맑은 물 이런 맑은이란 뜻이지만 뭐 am I clear 하면 뭐예요? am I clear? 나 깨끗하냐 라고 묻는 건 아니겠죠. 내 말 알아듣겠니 이런 뜻도 있죠. He says clearly 하면은 깨끗하게 말한다가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한다. 명확한 이란 뜻도 있고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 깔끔히 정리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뭐 이번 스테이지 뭐 마지막 스테이지 클리어 했다. 완전 다 끝냈단 얘기죠. 말끔히 정리했단 얘기겠죠 그땐. clear one's mind. 그 다음에 뭐 come over to 뭐 이걸 굳이 come over to 같은 경우에 굳이 뭐 수고로 외울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뭐 어디에 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나 뭐 come over to my house my home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들르다 뭐 건너오다 뭐 이런 뜻. 그 다음 수고는 can you do me a favor 가 있죠. 나에게 좀 뭐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이런 표현이죠. can you do me a favor. 그 다음에 make a reservation. reservation 하면 예약이란 명사겠죠. 그러니까 make a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가 되는 거고요.
뭐 레저베이션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요. 리저브도 있겠죠. 리저브는 리저브란 단어를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람쥐가 가을에 열심히 하는 행동이 리저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쌓아놓는 거 됐습니까? 리저브. 뭔가 이제 쌓아놓는 거, 나중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 리저브를 합니다. Reservation 예약이고요. 뭐 같은 말은 book도 있죠. book은 여러분도 2학년 때 만나봤네요. I'd like to book a room 이런 식으로 나 방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I'd like to book a room은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a room, for a room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make friends. make friends에서 조심해야 될 건 혼자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복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상호복수. 그래서 반드시 복수형을 써야 돼요. 뭐 상호복수의 대표적인 건 뭐 make friends라든지 악수하다가 뭘 것 같아요? 악수하다. 악수하다. 악수는 손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shake hands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손 한 개 가지고는 악수할 수가 없죠. 혼자서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수 명사가 꼭 사용되어야 하는 표현입니다. shake hands, 악수하다,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다. 그 다음에 뭐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뭐 pressure 하면 압력이라는 명사고요. 동사형은 뭐겠어요? press겠죠. press의 뜻은 누르다. 그렇죠? 그러면 press의 반대말 pull이겠죠. 그렇죠? press 반대말은 pull. 그러면 press의 같은 말은 push 맞습니까? 푸시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프레스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쵸? 풀은?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럼 풀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D를 D로 시작하는 단어? 드라우가 있죠. 드라우. 끌다. 끌어당기다. 선생님 그리다 아니에요? 그래 그리다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하지만 잡아당기다 끌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탠드 톨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수고로 외운 이유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스탠드가 동사니까 그 뒤에 있는 톨은 부사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톨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쓰고 스탠드 톨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우뚝 서다. 뭐 나중에 이제 중학 고등학교 때 뭐 한 번쯤 짚겠지만 이런 걸 보고 유사보어라고 합니다. 유사보어. 문법적으로 보어가 아닌데 보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런 거. stand tall. 그다음에 stop by. 뭐 stop by? stop by? stop by? stop by는 저기 뭐 편의점 이름이지 않나? stop by 뭐 잘 없지만 뭐 미니 스탑도 잘 없고 뭐 stop by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이제 거의 GS한테 다 밀렸나? 아 GS는 요새 아닌가? 요새는 CU가 대세인가? CU랑 GS가 그래? 네. GS는 뭐 페미 논란 때문에 또 한동안 좀 주춤하지 않았나? 모르는 애들 모르는 애들 그냥 가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모르는 애들 저기 있네. 됐습니까? Stop by. 자, 그 다음에 what if. what if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거고요. 여기에 시제는 미래 일일지라도 현재로 해야 되겠죠. 미래에 어떻게 된다면 어떡하지? what if he comes now? 뭐 이런 식으로. he 대신에 뭐 mom 하면 되겠네요. what if mom comes now?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오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What if mom comes now? 엄마 지금 오면 어떡하지? What if mom comes now? 요런 것들. 자, 단어 집중탐구. 어우 여기 뭐 감정 나오네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날 거. 뭐 worried 같은 건 아니까 relieved 이런 것도 나옵니다. relieved. relieved. 그럼 뭐 relieved 하고 비슷한 말 중에 여러분도 알 만한 거 뭐가 있을까? relieved 하고 비슷한 말. 이런 거 있겠죠. relaxed. 그니까 근데 똑같진 않아요. 그냥 느낌이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니까 뭐 relieved는 뭐 relieved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왔다가 relieved 하겠어? 뭔가 좀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쭉 나오다가 이제 뭔가 그 상황이 해결되면 뭐 하다가 worried 하거나 뭐 아니면 frightened 하다가 relieved 하겠죠. 그렇죠? 뭔가 위기를 벗어난 게 relieved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laxed는 위기를 벗어나는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편안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relieved는 뭔가 연결성이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그러면 앞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다가 그 다음에 relieved라는 감정으로 감정이 변화될 수 있겠죠. relaxed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worried 걱정하는 이고요. 뭐 worried 쭉쭉쭉 아까 했던 애들 쭉 나오네. worried 그 다음에 nervous, anxious 서로서로 서로 비슷하게 통하는 단어들입니다. don't be anxious, don't be nervous. 불안해하지 마, 긴장하지 마. be relaxed 이러겠죠. take a deep breath and relaxed. 뭐 심호흡하고 그 다음에 relaxed 해라. 그 다음에 confident 자신감 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excited, 신이 난 뭐 이런 단어들은 confident는 이번 과에 나오는 단어고요. 명사형 confidence다 살펴봤고요. excited는 뭐 많이 만나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ll이나 full 붙여서 명사에다가 all이나 full 붙여서 형용사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profession, professional, al 붙였죠. 직업, 직업적인. 그 다음에 person, personal, 개인, 개인의. 우리가 뭐 컴퓨터를 보고 PC, PC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때 P자가 personal의 줄임말입니다. personal computer를 PC라고 하죠.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computer, personal. 오케이. personal의 반대말은? public, 하고 통하겠죠. public. 공공의 이란 뜻이겠죠. 퍼블릭, 퍼스널. 누구나도 쓸 수 있는 퍼블릭, 개인이 사용하는 퍼스널.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트래디셔널 많이 만나본 단어고요. 매직, 매지컬.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았던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UL, 지금까지 AL이 붙는 애들 왼쪽에 있었고요. 이제 FUL 붙는 애들 뭐 스트레스, 스트레스풀, care, careful. 뭐 careful의 반대말 아시죠? careless죠. 부주의한, careless. 그 다음 success, successful. 동사형은 뭐예요? 이거 success, successful. 동사형은? succeed. 그쵸, succeed죠. 난 이게 왜 이렇게 헷갈렸나 몰라.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나 보네요. 전 success하고 succeed가 그렇게 헷갈렸는데. 그럼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I want to succeed. Yeah. I want to success. Yeah. I want to success. 저 success죠. I want success. 어 그러면 나는 꼭 succeed를 쓰고 싶다. 그러면 I want to succeed 하면 되겠죠. I want to succeed. I want success. 그러니까 난 성공을 원한다. I want success. I want to succeed. 성공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use, useful, 쓸모, 쓸모 있는 뭐 useless 이런 거 있고 careless, stressless, successless는 없습니다. 오케이. 뭐 반대말 실패하는 뭐예요? failed 하면 되겠죠. failed 맞습니까? failed 뭐 ruined 이런 것도 있고 망한, 망친, ruined, failed, 실패한, successful, 성공한, mission successful, mission complete, 뭐 이렇게 얘기하죠. mission 완료, mission complete, mission successful, mission 성공적인 임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come back to 어디 어디로 돌아온다. 뭐 come이 들어가는 애들 쭉 나오네. come back to, come back to 뭐 같은 말은 return to 하면 되겠죠. come back, return 돌아오다. you have to stay home. 넌 집에 있어야만 돼. until I come back. 내가 올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until I come ba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How long? 뭐 how long도 가능하고 또 until when도 가능하다 했죠. until when do I have to stay home? until when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됐습니까? until when do I have to shoulder dance?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절이죠. until도 until 접속사고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누가 뭐뭐 할 때까지는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내가 컴백하는 건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잖아. 됐습니까? 그렇다고 미래에 돌아올 거니까 will 넣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거. You have to stay home until I come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come over to. 아까도 얘기했죠 뭐.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우리 집 놀러 오는 게 어때? 이런 거겠죠? 우리 집 놀러 오는 게 어때?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뭐라고요?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Come over to. 이렇게 두시고요. 자, 얘들은 뭐 별로 안 어려운데 come up with은 좀 어려워합니다. Come up with. 됐습니까?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그니까 뭐 보통 이제 good idea 이런 거랑 같이 써요. 뭐 come up with만 익히지 말고요.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익히면 좋겠죠. 좋은 생각을 떠올리다. come up with a new idea.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뭐 뒤에 solution도 좋네요. they finally came up with a solution.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마침내. they finally came up with a solution. come up with a solution. 해결책을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problem. 자, solution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한 해결책 할 때 전치사 to를 씁니다. Solution to. Solution to the 뭐 solution to the 가뭄 뭐 solution to the drough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뭄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the fine dust.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를 붙여서 뭐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어떤 것 전치사의 to입니다. They finally came up with a solution. 마침내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팝퀴즈 풀어들 오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무슨 파트겠어요? 대화 파트죠. 아 참 미안합니다. 아 맞네요. 안 미안합니다. 자, 막 아까 전에 뭐 worried, nervous, anxious 이런 단어가 나오더니 대화 파트는 걱정하기네요. 됐습니까? 나는 뭐뭐가 걱정돼. 나는 걱정스러운 일을 표현할 때 I'm worried about 뒤에 어떤 것이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는 못 올 거고요. 뭐 주어 누가 뭐뭐 할 것이 걱정돼 하고 싶으면 I'm worried that를 쓰겠죠. I'm worried that 주어 동사. I'm worried about 어떤 것. I'm worried about you. 난 네 걱정한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About 뒤에는 뭐 주저히 얘단데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는 못 온다. 나는 못 온다. 됐습니까? About은 전치사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뭐 여기다가 나는 네가 fall down 하는 게 걱정된다. 이건 뭐 응용편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거. 난 네가 fall down 할 게 걱정돼. I'm worried about your falling down. 안 되겠죠? I'm worried about your falling down. 그래서 your를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동명사의 이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I'm worried about your falling down. 난 네가 자빠질까봐 걱정돼. 오케이. About 대신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That이 오면 그때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이 걱정된다. I'm worried that you will fall down. 이런 식으로. I'm worried that you will fall down.
걱정하는 말 앞에 공감하고 싶을 때는 Don't worry about it.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I'm worried about you 했더니 Don't worry about 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I know how you feel. 네 기분 어떤지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적인 거 얘기하면 이 how는 셋 중 뭐예요? 여러분 이때 강조구문 배웠나? 그렇죠. 그럼 셋 중 뭐예요? I know how you feel. 의문사. 내가 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 분리했을 때 I know 더하기 how do you feel일까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관계 부사라고 하겠죠. 나 안 되지. 난 I don't know how you feel 하면 그때 how는 I don't know 뒤에 있는 how you feel은 I don't know 더하기 how do you feel 너 기분 어때? 이게 합친 거잖아. 그렇죠. 그때 how는 의문사겠죠. 근데 이거는 관계부사죠. 그럼 관계부사란 말은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how 대신에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The way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I know the way you feel. 그러면서 뭐는 없다? 는 없다. 됐습니까? I know the way you feel. I know how you feel. 뭐 막간에 옛날에 지나간 문법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 표현 더하기부터 보겠습니다. I'm worried about it이 보이고 있죠. I'm worried about it. 나 그거 걱정돼. The talent show.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탤런트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적으로 콩글리시로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탤런트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 단어예요? 액터죠. 액터. 액터나 액트리스라고 해야 되겠죠.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이야. 재능. 그러니까 탤런트. 재능입니다. 재능. 그러니까 뭐 TV에서 옛날에 뭐 탤런트 쇼 중에 유명한 거 있었죠? 목소리 큰 아저씨 나와서 했던 거. 스타킹. 그렇죠. 스타킹. 그런 게 탤런트 쇼입니다. 그렇습니까? 장기 자랑 같은 거. 그렇습니까? 재능을 보여주는 쇼. 탤런트 쇼. 스타킹 같은 게 탤런트 쇼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탤런트 재능이란 뜻이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같은 말은 기프트가 있죠. 선생님 선물 아니에요. 어 그래 선물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재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He is a talented actor. He is a gifted actor 하면 talented, gifted는 또 무슨 뜻일까? 재능 있는이란 뜻이겠죠. Talented, gifted. 그러니까 He is very talented. 그럼 매우 재능이 있어요. 됐습니까? 싹수가 보인다 이 말이죠. Gifted. 그 다음에 I'm worried about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about 뒤에는 그냥 주어 동사랑 못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말 be worried about 같은 말 be concerned about 됐습니까? be concerned about 그러니까 concerned란 단어도 이제 worried하고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concerned 걱정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심경 변화에서 concerned 하다가 뭐 relieved 하는지 걱정하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지 concerned 걱정하는 이란 뜻이고요. concern 같은 단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좀 괴롭힐 단어 중에 하나예요. concern concern의 뜻은 뭐 상관하다 관련하다 뭐 관련을 맺게 하다 뭐 여러가지 희한한 뜻들이 많습니다. 저 중에 concerned가 걱정하는 이란 뜻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I can't stop thinking about 이거 뭐 좋은 표현이에요. 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계속 그 생각만 난다. I can't stop thinking about about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주어 동사 말고 안만 길어봤자 it이 있네요. I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cooking contest. Contest 같은 말이 뭐였더라? Competition이었죠. 그러니까 I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cooking competition. Cooking contest. Competition. I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cooking competition.
그래서 보면 뭐 이제 건축가들 같은 경우에 뭐 꼼빼에서 우승했다 뭐 꼼빼 꼼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컴페티션입니다. 프랑스식 뭐 발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What if I make a mistake? 현재 시제 나와 있죠 지금. 내가 만약 실수하게 되면 어떡하지? What if 배운 김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수를 하는 뭐 요 얘기를 What if I make a mistake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면 I'm worried about. 되겠죠. I'm worried about making a mistake. 나 실수하는 게 걱정돼. What if I make a mistake? I'm worried about making a mistake. 됐습니까? 동명사 오면 된다며. 됐습니까? I'm concerned about making a mistake.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의 간단한 대화가 나옵니다. I'm worried about sports day. I'm not good at sports. I'm not good 하시니까 뭐 I'm not good 대신 쓸 수 있는 게 I'm poor at sports. I'm bad at sports. P-O-O-R이나 bad at 뭐를 잘 못한다는 표현은 be poor at, be bad at 잘한다는 표현은 be good at이었죠. P-O-O-R입니다. O가 하나가 너무 작게 쓰였네. I'm worried about sports day. 그러면 이제 여기서 I'm worried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게 I'm concerned about sports day. I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sports day.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치 조이야? 다 익혔죠? Okay, I know how you feel. 기분이 어떤지 알아. But try to enjoy it. Okay, 그래서 try it은 둘 중 뭐 그렇죠. 애써 봐라란 말이죠. Try to enjoy sports day 맞죠. Sports day. 뭐 하도록 즐기도록 한번 노력 좀 해봐라. 시험 삼아 즐겨봐라가 아니죠. 노력하다죠. I know how you feel. 알긴 뭘 알아 니가. 맞습니까? 니는 어떤지 알아. 알긴 뭘 알아. But try to enjoy it.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으면 뭐 해라. 그렇죠. Enjoy 하란 말이 지금. 맞습니까? Okay. Avoid 할 수가 없으니까 enjoy 해라.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concern 같은 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대화 파트 걱정하기와 거기에 대해서 I know how you feel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don't be so worried about it라든지 됐습니까? cheer up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또는 뭐 calm down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좀 침착해라 또는 힘내라 이런 것도 이 대화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부인하기란 말은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의무 부인하기 또는 뭐 표현하기? 불필요 표현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최소한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생각나야 돼? 세 가지는 생각나셔야죠. 됐습니까? 너는 뭐뭐 할 필요 없어 라고 상대방에게 불필요를 얘기하고 싶을 때 You don'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You don't have to eat this. You don't need to eat this. You need not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라 했어. You need not eat this. You need not eat this. 니나 무라 뭐 이런 건가요? You need not eat this. 됐습니까? 니나 무라 아닌데 먹을 필요 없던데. 그 다음에 there is no need. 여기에 이제 여기에 need가 뭐 계속 보이는데요. 뭐야 너는 저기 꺼져. 오케이. 뭐 각 이 세 가지 need가 다 다르죠 지금. You don't need to 할 때 need는 무슨 품사? 당연히 동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need는 need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need not이란 뭐가 있다? 조동사. 그러니까 need not 두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need 할 때 need는 명사죠. 됐습니까? 필요가 없다. There is no need to eat this. You don't have to eat this. You don't need to eat this. You need not eat this. There is no need to eat this. 그래서 여기에 to는 형용사적 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There is no need. 필요 불필요는 불필요인데 뭐 할 불필요 to eat this 하기 위한 need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대화 파트인데 너무 문법적인 거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 표현. You don't have to sit in your seat. 뭐 네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돼. 이런 얘기죠. You don't need to be so nervous. 뭐 요런 거 뭐 장문에서 요거 be 쓰는지 안 쓰는지 보는 거 되게 좋아하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You don't need to so nervous 하면 안 되겠죠. to 뒤에 동사 원형 와줘야 되니까 형용사니까 앞에 be 동사서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줘. You don't need to be so nervous. You don't need to be so anxious. You don't need to be so 뭐 worried 뭐 이런 것들. There's no need to blame yourself. 너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 For what happened. 그래서 얘는 둘 중 뭐 그렇죠. 관계사죠. 그 말은 계속 이어가주면 The thing th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 thing which happened. For the thing. There's no need to blame yourself for the thing. 그것 때문에 yourself를 blame 할 필요는 없어. Blame 뭐하다? 탓하다. 탓하다, 욕하다, 비난하다. There's no need to blame yourself. 너 자신을 탓하지 마. 자책이라죠. 자책하지 마. There's no need to blame yourself. 자책할 필요 없어. 뭐 때문에? For what happened. 발생했던 일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로. 됐습니까? 자신을 자책하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You 뭐라고요? You don't have to sit in your seat. 됐습니다. 여기 앉다고요. 여기는 자리인 거 아시죠? 뭐 물론 얘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도 있어요. 앉히다 라는 뜻도 있죠. 명사로선 좌석, 동사로선 앉히다. 그러니까 sit sit은 자동사죠. 네. 기껏해야 sit sit 뒤에는 올만한 게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았죠. 근데 sit는 앉히다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말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seat seat가 앉히다 할 때 무슨 동사겠다? 타동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도 읽어볼까요?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You don't need to be so nervous. You don't need to be so anxiou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걱정할 필요 없다 해볼까요? 걱정할 필요 없다. You don't need to be so worried. C로 시작하는 worried 말고 concerned 이런 것도 가능하죠. You don't need to be so concerned about i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자책할 필요 없다도 한번 가볼까요? 자책할 필요 없다? To blame yourself. There is no need to blame yourself. 자책하지 마라. 됐습니까? There is no need to blame yourself. 자, 그래 대화 보겠습니다. A, B, C 등장인물이 3명이네요. 오케이. A가 일단 뭐래요? Don't I have to do on stress-free day? 무슨 뜻이겠어? What don't I have to do? 할 필요가 없나요? 난 뭐 할 필요 없어. What don't I have to do? What don't I have to do? 언제? On stress-free day. Stress-free 나오네요. 그렇죠? Stress-free day가 뭐겠어요? 그렇죠. 오늘 붙여서 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Stress 없는 날. 에 뭘 할 필요가 없는가요? What don't I have to do on stress-free day? 우리도 뭐 이런 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B가 뭐래요? You don't have to clean the classroom. 교실 청소할 필요 없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come to school by 8:30. 베스킨 라빈스 몰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시까지 학교 올 필요도 없고 교실 청소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여기다가 더 붙이고 싶은 거. You don't have to study. Come to school. You don't have to come to school. You don't have to study. 막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초이는 뭐 없어? You don't have to 없다. 나 스트레스 받고 싶다.
그렇습니까? 난 지금 잠이 약간 오고 있다. 아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풀이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개들 만나러 볼까요? 예, 그러면 준비가 그래서 보이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오케이. 오케이. I will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람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I hope. 그 다음에 보아하니까 문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He will stop. 투 투야 추잉이야. Chewing my shoes. 하면 되겠죠. I hope he will stop chewing. 됐습니까? 그가 씹는 걸 그만하길 바래. Shoes. 됐습니까? 이러면서 대화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대화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네 신발 뭔 일이냐? Happened to your shoes. 시제 과거죠. What happened to your shoes? Aren't they new? 새거 아니었냐? Yes, but 계속해서 B가 보이가 하는 말 시간 다 됐나요? 썼나요? 넘어갈까요? 네. 그랬더니 보이가 yes, dog chews them. He does it all the time. I'm worried about him. 좀 멋있게 concerned 쓰지 뭐. 됐습니까? 뭐 worried 쓰던지요. I'm concerned about him. I'm worried about him. 오케이. 그 다음에 됐나요? 오케이. 네. 그랬더니 거리 probably bored.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그쵸. Why don't you play? 됐나요? 네. 그랬더니 보이가 오케이. Okay, I will. I hope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Okay, 그래서 뭐 What happened to your shoes? 뭐 이런 표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 뭔 일 생긴 거야? 뭐. What happened to you? 뭐, what's wrong with your shoes? 해도 되겠죠? What's wrong with your shoes? What's the problem with your shoes? What happened to your shoes? Aren't they new? Yes, but my dog chews them.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He does it all the time. all the time 대신 쓸 수 있는 건 always인데 always를 썼을 때는 위치는 좀 달라지죠. I'm concerned about him. He was probably bored. Why don't you play? Why don't you pla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Why don't you play with your dog more often? Okay, I will. Okay, I will play with him more often. I hope that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오케이. 뭐 이렇게 칠해놓은 이유는 다 알죠? 네. 됐습니까?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ut my dog chews my shoes고요. 그 다음에 Does it 뭐 대신 왔다? He chews my shoes all the time. 대신 왔죠. 그래서 대동사네요. 그러니까 choose them. He choose them all the time. 발꼬락내가 좋은 모양이네요. 향기로운 개 입장에서. 그러니까 He choose them all the time. He always does it. He always choose them. I'm concerned about him. I'm worried about him. 그래서 he was probably bored. 뭐 ED형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Why don't you play? 상대방에게 뭐 하기? 제안하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How about playing with him more often? 그다음에 명령문으로 해도 되겠죠. You should 뭐 play with him more often. 또는 you should play with him more often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충고하는 거죠. Okay, I will play with him more often. I hope that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신발.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이죠. 선생님, stop 뒤에 to도 봤는데요. 그건 목적어가 아니고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다. Why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Stop doing. 그 말은 stop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qu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죠. 뭐야? 시작해 볼까요? Your shoes. Aren't they new? 그랬더니 yes, but 이런 말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yes, but my dog chewed them. He always 안 쓰는데요. He does it time. 됐습니까? 이제 걱정한대요. I'm worried about him. Not be worried about.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란 말이 나오죠. 다음 문장에.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He was probably bored. 제안합니다. 충고합니다.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더 자주 놀아주는 게 없겠니? 오케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람 표시하기. 대절 나오고요. 대선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오케이. I will. I hope. He will. 멈춰!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됐습니까? 멈춰! 개가 씹고 있으면 멈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겠죠. 이렇게 향기로운 걸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 약간 긴장해 보인다. 됐습니까? 뭐 N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뭐 A로 시작하는 단어 뭘 것 같아요? 너무 뻔하다. You look a bit nervous. 그렇죠. Nervous 하면 되겠죠. You look a bit nervous. 그러니까 이제 이거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같은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리 얘기합니다. 뭐래요?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됐습니까? 걱정의 원인을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You are such a good swimmer.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여기다가 동사 넣으면 되겠죠. Relax. Just relax, relax and enjoy yourself.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Thanks. I feel much better now. 하면 되겠죠. I feel 훨씬 better now. 됐습니까? 훨씬 몇 종 세트였더라? 5종 세트죠. 됐습니까? 뭐 안 되는 거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a bit worried, 뭐 nervous. 일단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에, 맞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you look a bit nervous. You look a bit nervous. 됐습니까? You look a bit anxious.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걱정의 근원은 뭐예요? Swimming competition.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거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거리.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언제 하는? Saturday.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This Saturday에 있는 swimming competition, swimming contest에 대해서 I'm concerned about. I can't stop thinking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I can't stop thinking about. 계속 그 생각만 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도 훌륭한 수영 선수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긴장 풀고 즐겨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Don't worry. You are good swimmer. You are such a good swimmer. 뭐라고요? You are such a good swimmer. 그 다음에 그냥 느긋하게 즐거워.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됐습니까? 여기 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건지 쭉 보이죠? 됐습니까? Don't be worried. Don't worry. Don't be concerned.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까지가 끝인가요? 예, 나오네요. 그래서 거리 얘기하기를 Thank you. I feel better now. I feel much better now.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 얘는. 이렇게 해놓고 가야 되겠네.
해놓고 가지 뭐.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일단 you look a bit nervous에서는 뭐 a bit하고 nervous 얘기하겠죠. 있습니까? 뭐 look 뒤에 어떤 시 뭐 이런 얘기는 더 안 해. nervously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You are 몇 형식 만들란 말이에요? You look a bit nervous처럼 몇 형식 만들라는 거예요? 2형식. 그렇죠. 2형식이 만들어야 되죠. 비형식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 비동사였죠. 맞습니까? Okay. I'm worried about은 아까 바꿔 쓸 수 있는 쪽 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I can't stop thinking about. Swimming competition contest. 맞습니까? Don't worry, don't be worried, don't be concerned, don't be anxious. 그쵸? 네. 예, 그 다음에 뭐 such a 나오죠. Such a good swimmer. 됐습니까?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순주의면 안 된다. 그렇죠. such a가 발음이 딱딱 붙죠. You are a really good swimmer 할 때는 정상적인 순서죠. You are a really good swimmer. 그쵸? search가 들어왔을 땐 관사가 search 뒤에 옵니다.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Okay. 그래서 enjoy yourself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더라? 그래서 뭐였더라? Have a good time. Have fun. 됐습니까? Just relax and have fun. 그래서 이건 제기대명사의 어떤 그 명 표현할 때 했었어요. 혼잣말하다. Talk to oneself.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할 때 했었습니다. 자살하다. Kill oneself. 그렇죠?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njoy oneself. 이런 것들. 혼잣말하다. Talk to. Enjoy yourself.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멋지 안 되는 건 뭐다? Very라든지. 소는 안 되죠. 서치도 안 되고요. 지금은 서치를 쓸 수 없는 이유가 두 개 있는데 뭐 그 형용사도 없고 아니 형용사가 없고가 아니고 참 명사가 없고 훨씬도 아니죠 얘는. 대신 되는 건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어라다고 even 나왔고요. 어라 better, even better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랬으니까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much bett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됐습니까? 아 참 우리가 내용 파악 안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요렇게 일단 요거부터.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애는 누구? 그렇죠. 보이가 있죠. 그렇죠. 나 여자애가 남자의 신발을 걱정하고 있나요? 그렇죠. 걱정하고 있는 애는 보이죠. 됐습니까? 보이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걔가 자꾸 신발을 물어뜯죠. 그러면 이제 나는 신발이 걱정되죠. 아니요. 신발이 걱정 안 돼? 누가 걱정돼? 강아지가. 걔가 걱정돼. 왜 걔가 걱정될까요? 건강해서. 신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신발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어떨 수 있어? 배탈 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아, 저, 그니까, 못 먹는 걸 먹잖아. 됐습니까? 참, 뭐, 먹는지 씹고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됐습니까? 아무래도 내 개 입에 무좀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걱정거리. 건강을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개의 건강을. 그것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도대체 내가 잘 돌봐주고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개를 걱정하는 거지 신발을 뭐 남자애는 신발이 걱정된다. 대인이 대인배 얘는 그니까 신발 따위 걱정하지 않아. 집에 신발장 딱 열면 그렇죠? 신발 쫙 있는 거야. 그니까 오늘 이거 신을래? 오늘 아디다스 내일 나이키 됐습니까? 다음날은 디스커버리 주면 조금 손 떨겠다. 그쵸? 디스커버리 좀 비싸대. 그렇죠. 20만원씩 하는데 그거 알겠습니까? 신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개 걱정하는 거고요. 개 건강을 걱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애가 추측하는 어떤 원인은 뭐고?
지루해서 지루해서 그래서 해결책은 좀 더 자주 놀아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상대방의 충고를 받아들일 거라고 오케이 I will 그 다음에 바람 표시했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만 좀 씹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번에 걱정하는 애는 누구? 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걱정의 원인은? 스위밍 컴페티션 언제 하는데?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영 대회가 있는데 남자애는 그게 걱정하고 있다 하면 틀리죠. 됐습니까? 이번 주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수영 대회가 있다 틀렸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고 수영 대회고요. 걱정하는 여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참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네. You are such a good swimmer. You can swim really well.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뭐 You are good at swimming 그렇죠 You are good at swimming 뭐 많이 했죠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 such a가 나왔습니다 such a good swimmer 그래서 그냥 닥치고 좀 긴장 풀고 뭐 해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라 됐습니까? 고맙고 어우 이런 말만 들어도 기분이 훨씬 좋아졌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자애가 남자애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애가 이렇게 좀 위로해주니까 그쵸? 칭찬도 했잖아 네. 그쵸? 평소에 짝사랑하던 애가 You're such a good swimmer 됐습니까? 너 박태환처럼 생겼잖아 됐습니까? 얼굴이 박태환인데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이를 막 갈면서 I feel much better now 두고 보자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래서 엉뚱한 애가 걱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걱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솔루션이 뭔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용 파악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봤죠 우리가? 네. 아니네 You look a little nervous. 2. You look a bit nervous. 그랬더니 난 뭐가 걱정돼. 언제 있는? This Saturday에 있는. 그래서 뭐 I am worried about the my였네 미안합니다.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토요일 날 놀아야지 무슨 대회 하고 있어. 금요일 하라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도 훌륭한 수영 선수잖아 그냥 좀 긴장 풀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 이릅니다 그래서 Don't worry, don't be worried You're such a good swimmer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됐습니까? 그랬더니 말만 듣고도 훨씬 기분 좋아졌어 Thank you I feel much better n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더 갈라 그랬더니 시간이 없네 됐습니까? 선생이나 작사가 미리미리 좀 프린트 해놓지 말이야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